완벽했던 부부 사이를 흔들어 놓은 마성의 내연녀 여다경. 미친다! 다경은 지역 유지인 아버지와 미인대회 출신 어머니를 둔 외동딸이었죠. 선생님, 내 딸 다경이. 아, 네. 축하해. 고마워. 그리고 의사 선우의 남편, 태호와 위험한 사랑을 하는 중인데요. 선우야. 고마워. 지선우. 사랑한다. 다경은 공적인 자리에서 자신을 드러낼 수 없었고 때문에 선우에 대한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죠. 자리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 너무 좋은데요? 아, 남편분이랑 아직도 한창이시네. 따님은요? 재밌는데요? 다경 씨, 나 다니는 필라테스 강사님이야. 시간 되시면 같이 오세요. 여잔 나이 들수록 바디 쉐입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하차하는 사이에 금방 군살 붙고 축축 늘어지니까. 관절에 무리 가지 않게 잘 관리해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못마땅한 건 바로 가정을 지키려는 태호. 가면 같은 건 내 인생의 최고야? 말도 못할 만큼 사랑해? 네가 아직 어려서 그러는데. 취급하지 마. 갖고 논 거라는 거 확실히 알았으니까. 여기까지 온 게 장난 같아? 태호는 곧 안심을 시켜주고 못 믿겠다면 내가 지금 가서 회장님한테 우리 사이 말할게. 미쳤어. 다경은 그의 진심을 확인합니다. 당신 와이프부터 정리해. 그래,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주면 내일까지야. 그러면서 선우를 직접 찾아가는 대담함까지. 엄마가 꼭 선생님께 진료받으라고 하도 권하셔서요. 들어가시죠. 어디가 안 좋아요? 몸살 기운이 잘 낫지 않아서요. 언제부터요? 한 2,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이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죠. 술, 담배 해요? 담배 안 펴요. 술은 가끔요. 성관계는요?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 있어요? 매일은 아니고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유부남이거든요. 부인도 알아요? 그건 아무것도 모르죠. 왜 이혼 안 한대요, 그 남자는? 복잡하겠죠. 애도 있고 뭐 경제적인 문제도 얽혀있을 거고. 그러니까 결혼은 골치 아픈 거 아니겠어요. 이에 화가 난 선우가 검사를 막 하자 당황한 다경. 뭘 검사하는 건데요? 미열이 있으니까 세균, 바이러스, 간기능, 알레르기, 성병 검사까지 해야겠죠? 다 된 거죠? 소변 받아오세요. 그러다 불안감이 엄습하고 곧 임신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임신이네요. 그 남자 알겠나요? 고민되겠어요, 유부남이라서. 그러니까 결혼했다는 건 골치 아픈 거예요. 임신은 예상 밖의 일이었기에 다경도 혼란스러웠고 결국 태호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따 전화할게. 헤어져. 와이프한테 말도 못 꺼냈지. 얘기한다고 약속했으면서. 투자자 정해지고 영화 크랭크인 나면. 물론 다경은 임신으로 그를 얼매고 싶진 않은 상황. 나을지 말진 내가 정해. 전적으로 네 결정에 맡길게. 애가 생겼다는 건 하나도 안 중요해. 그거 핑계로 매달릴 생각은 1도 없으니까. 하지만 이젠 진짜 확신이 필요했는데요. 숨어있기 싫어. 이제부터 전화하고 싶을 때 언제든 할 거야. 내가 더 많이 할게. 보고 싶을 땐 언제든 보고. 그럼 당연하지. 한 번만 내 전화 더 먼저 끊어봐. 나 믿어. 응? 증명해봐. 그렇게 그를 압박한 뒤 선우를 다시 만난 다경. 아이 낳기로 했나 봐요. 두 달 안에 와이프한테 얘기하고 이혼 진행하기로 약속했거든요.
자기 가정 두고 바람피는 남자가 한 약속이 과연 믿을 만한 건지 모르겠어서요. 나경은 웃음이 터진 선우를 더욱더 짓밟고 싶어지죠. 잠깐 바람 같은 거 아니고요. 만난 지 2년 동안 한결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확실한데 왜 두 달이나 더 기다려요? 믿으니까요. 그만한 확신도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진 않았겠죠? 그렇게 선우에게 선전포고를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는 태호. 비전이 후에는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알고 보니 태호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건데요. 지선우 선생님, 시어머님 돌아가셨답니다. 금방 갔다 올 테니까 자고 가라 우리 딸. 나경은 그가 걱정스럽지만 장례식에 갈 명분이 없는 상황. 하지만 어떻게든 태호를 위로하고 싶었죠. 우리 아파트 사업을 하는 거야. 그렇게 다경은 태호와 더 깊어지는데요. 어느 날 비슷한 또래의 젊은 임산부 현서가 옆집으로 이사를 왔죠. 그럼 저 혹시 몇 개월이세요? 이제 막 3개월이요. 혹시 그쪽도? 네. 나경은 현서의 정체를 모른 채 우정을 나누는데요. 그러는 동안 다경의 아버지에게 귀띔을 해주는 선우. 따님 만나는 남자가 있던데요. 본의 아니게 따님 비밀을 밝혀버렸네요. 꽤 깊은 사이 같길래 당연히 집안에서도 아시는 줄 알았거든요. 뭐 그럴 만한 일이 있다면 진즉에 얘기를 했겠죠. 때문에 다경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관심을 받게 되죠. 어떤 남자냐니까? 한번 데려와봐. 엄마 아빠도 좀 보게. 신경 쓸 거 없어. 아, 별 사이 아니면은 정리해. 아빠가 좋은 상대 찾을 테니까 얌전히 있다 선 봐. 응? 싫어. 결국 아버지는 초강수를 두고 아, 선 보기 싫으면 집으로 들어와. 여자 혼자 살아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 임마. 나경은 난처해지는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여전히 선우를 놓지 못하는 태호. 급한 건 수습됐는데 마무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눈 좀 붙여가면서 해. 그래. 고마워. 답답한 가운데 임신 증상까지 나타나기 시작하죠. 이에 다경과 태호를 눈감아주고 있던 예림이 경고를 합니다. 뒤태만 보면 알아요. 애 가진 거. 그래서요? 이번 주까지만 나오고 그만둔다길래 혹시나 했는데 좀 어이가 없네. 내가 너를 눈감아줬던 건 이 감독 장난감이라서야. 근데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지. 더 이상 입 다물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 그러자 다경도 열이 받는데. 얘기해요. 얼마든지. 나도 바라는 바니까. 근데 못할걸? 공범인 주제에 이제 와서 의리 지키는 척. 웃기잖아. 예림은 그런 다경을 우습게 보죠. 언니가 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다는 생각 안 해봤어? 이 감독도 미적미적 시간만 끌고 있지. 아무튼 멍청한 건 답도 없으니까. 그렇게 점점 속이 타들어가던 중 갑자기 찾아온 엄마. 어쩐 일이야?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긴. 우리 딸 보고 싶어서 왔지요. 타! 쇼핑하러 가자. 엄마도 옷 사야 돼. 빨리! 엄마는 곧 아기용품점으로 들어가는데요. 누가 임신했어? 엄마 친구 대학생 아들이 사고 쳐서 다음 달 할머니 된단다. 암만 철딱선이 없어도 그렇지. 20살짜리 대학생들이 겁도 없잖니? 그리고 이내 쐐기를 박쳐. 적당히 고르고 가. 예?
일찍 할머니 되기 싫어. 알아서 잘해.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은 상황에 하필이면 가족과 나온 태호를 마주칩니다. 식사하고 나오시는 길인가 봐요. 예약 없이 와서 자리가 없대서 나오는 길이에요. 그럼 저희랑 같이 하시죠. 선우는 작정한 듯 저격을 시작하죠. 연애는 잘 되고 있어요? 사귀는 남자 없다던데요. 그래요? 예, 예.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그러다 태호의 이야기가 나오자 자랑을 늘어놓는 선우. 감독님이 저렇게 잘생기셔서 찝쩍대는 여배우들 많았겠어요. 왜 없었겠어요? 많았죠. 그렇지만 태호 씨는 워낙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라.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남자한텐 배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전 엄청난 모욕을 받은 다경은 참다 못해 따져묻는데요. 사면 조심 좀 하시죠. 환자 사생활 보호 몰라요? 그 남자 두 달 안에 이혼하고 아이 낳기로 했다길래 부모님한테 인사라도 시킨 줄 알았죠, 난. 분노한 다경은 결국 숨겨뒀던 담배를 꺼내지만 아기 때문에 피울 수도 없는 상황. 그렇게 심란해져 있을 때 마침 현서가 찾아왔죠. 나 결심했어요. 아이 지우기로. 애 아빠라니까는 내 두들겨 맞기도 하고. 낳아봤자 불행하기밖에 더하겠어요. 결정하고 나니까 홀가분해요. 난 내 인생도 중요하거든요. 얘 마음 놓을 곳 하나 없던 다경도 모든 걸 털어놓는데요. 실은 남자 예쁜 남이에요. 나 어떡해요. 문제는 그거더라고요. 다 알면서도 이혼 안 해주고 버틸 수 있을 만큼 아주 뻔뻔한 여자예요. 어떤 여잔데요? 은근히 사람 깔보고 무시하고 거만하기 짝이 없어요. 그리고 다음날 선우가 집을 비운 사이 태호를 찾아가 이별 통보를 합니다. 무슨 일이야? 전화를 하지 그랬어. 우리 헤어져. 어제는 어쩔 수가 없었잖아. 일단 진정 좀 하고. 에이, 지웠어. 됐지. 우리 이제 더 이상 볼 일 없는 거지. 하지만 태호에 대한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는다. 그러다 며칠 후 아들 준영과 함께 있던 태호를 보게 되죠. 결국 가정을 못 버린 태호에게 신물이 난 다경은 살던 집을 떠나기로 합니다. 어디 가요? 당분간 집에 가 있으려고요. 무슨 일 있어요? 그 남자랑 헤어졌어요. 언니도 그 남자 정리해요. 끌려다니지 말고. 하지만 다경아, 자는 거 아니면 문 좀 열어. 정말 밥 안 먹어? 다이어트 하기로 마음 먹은 건 좋은데 누가 요즘 굶어 빼니? 마음 정리는 아직 되지 않은 상황. 그런데 갑자기 선우가 태호를 데리고 집을 찾아왔는데요. 어머, 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초대하셨잖아요. 그래서 왔는데.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선우는 집 구경을 하겠다며 다경의 방이 있는 2층까지 올라왔고. 야, 아무리 손대지 말지. 꽤 감나 보인다. 그치? 화가 난 다경이 다가가던 순간 선우가 일침을 놓쳐. 그러게, 남의 물건은 함부로 손대는 게 아닌데. 남의 집에 갑자기 쳐들어서 이게 무슨 짓이에요? 말버릇이 없네. 어머니가 초대해서 온 손님한테. 그렇게 불편한 식사 자리가 시작된 후 태호가 아버지에게 몰래 투자받은 사실을 알게 된 다경. 이태호에게 투자하신 회장님을 위하여.
당신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든 지금 그게 중요해? 같이 축하 안 해줄 거예요? 싫은데요, 전. 싸해진 분위기에 엄마가 수습을 해보는데. 지 선생님 오늘 좀 이상하시다. 뭐 힘든 일 있으세요? 그러게요. 좀 힘드네요. 어머, 힘든 일이 뭐가 있으실까? 지 선생님 같이 평판 좋으신 분이. 그러게요. 재밌니? 박영의 비웃음에 결국 폭주하는 선우. 남편 때문에요. 바람 폈거든요, 이 사람. 안 되겠다. 일어나, 너.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임신한 거 부모님은 아직 모르시나 봐, 다경 씨. 임신이라뇨. 누가요? 이댁 따님이요. 내 남편이랑 바람 펴서 임신했다고요. 회장님은 그것도 모르고 거액을 투자하신 거고요. 다경은 당황스러운 이 와중에도 입을 닫은 태우에게 더 충격을 받는데요. 봤지? 끝까지 비겁하게 도망치는 거, 그게 바로 이태우란 남자야. 제가 좋아서 물고 빨고 했던 게 겨우 저런 놈이라고. 당신 내 딸한테! 말 조심해. 당신 딸부터 조심시켰어야죠. 결국 미친년아! 넌 진짜 미친년이야! 바뀌지 못해! 박영은 완전히 주저앉고 말죠. 그렇게 폭풍이 지나간 뒤 버려진 태호와 다시 마주한 다경. 미안하다. 정말 우리 아빠 돈 때문에 나 만난 거야? 너까지 그 정신 나간 여자 말을 믿겠다면 뭐 이제 와서 내가 무슨 말을 한다는 의미가 있겠어? 다경은 아직 복잡하지만 바로 결단을 내립니다. 담배 꺼. 애한테 해로워. 사실 다경은 아이를 지우지 않았는데요. 나는 포기할 수 있어. 엄마도 아빠도 이제 선택은 자기가 해. 고맙다. 누구야? 이게 뭐야? 시간 끌지 말고 빨리 끝내. 어느 미친놈이 돈도 자식도 다 포기하라는 걸 합의해?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여태 먹고 살았으면서 애초에 네게 어딨어? 너 수련이 할 동안 준영이 키운 게 누군데? 기억 안 나? 네가 딴 전문의 자격증엔 내 목도 있다고. 뭐 하나 쉽게 포기 못하는 태호 때문에 결국 열받은 다경. 그래서부터 정리해. 변호사 만나서 합의서 다시 작성해야지. 저쪽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줄 순 없잖아. 아들. 왜 포기 못해? 내 아들이니까. 포기 안 하면? 일단 데려올 거야. 그 다음에. 태어날 아이는 생각 안 하니? 그런데 그때. 거기 두 사람. 민현서 여기 없어? 그 언니 왜 저한테 찾아요? 밤새 붙어있은 언제고 이제 와서 생을 까네. 이봐요. 왜 애먼 사람한테 시비입니까? 옆집 사는 사람이 어디 간지 어떻게 알아요? 태호가 따지고 들자 현서의 남친이 뜻밖의 사실을 알려줍니다. 당신 마누라가 내 여친 이용해서 당신 미행한 건 알아? 그 후 태호는 모든 걸 알고 있었던 선우와 이혼하면서 회사를 압류당하고. 나경은 상간녀로 소문이 나는데요. 그리고 승인 거부되는데요. 아버지는 경제적 지원까지 끊어버렸죠. 아, 그 자식이 생활비도 안 줘? 꼭 이런 게까지 해야겠어? 아빠가 태호 씨 좀 도와주면 안 돼? 능력 있는 사람이야. 조금만 밀어주면 성공할 사람이라고. 나 능력 있는 놈이 지금껏 지 와이프 등쳐먹고 살았겠어? 이에 다경은 절박해지는데요. 아빠 제발. 하지만 끝내 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수 없었죠. 알겠어. 아빠 딸 없는 셈 쳐. 다신 안 올게. 나경은 그렇게 태호와 동네를 떠나는데요.
그렇게 2년이 지난 어느 날 새 집 계약을 앞둔 선우. 뭐 입지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자재 하나하나 고급이 아닌 게 없죠. 물량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집보다 더 비싼 곳에 다경이 이사를 왔죠. 태호는 천만 영화 제작자로 재기에 성공했고. 준영아. 누구야? 무슨 소리? 쿨라이프 제작자라는데. 진짜? 응. 너 알았냐? 그렇지. 나경의 엄마는 돌아온 딸과 사위를 위해 성대한 파티를 준비합니다. 아이 선물을 무슨. 와주는 것만도 고맙지. 네 이따 봬요. 나경도 전과는 달리 완전히 여유를 찾은 모습이죠. 생전 안 간 시댁은 무슨. 전화 그만해. 어차피 안 올 사람 안 와. 그러면서 듬직한 태호를 보며 승자의 미소를 짓는데요. 샴페인이랑 꼭 제대로 왔는지 체크 좀 해줘. 알았어. 응. 일단 정원은 그냥 갖다 놓으시고. 그렇게 그날 밤 지역 인사들과 함께 시작된 파티. 오랜만이네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아이가 달경 씨 참 많이 닮았네요. 아닌데? 다들 아빠 판박이라는데요? 딸 제니의 엄마가 된 다경은 모두의 축하를 받죠. 이야, 진짜 오랜만이다. 축하한다. 그런데 준영을 데리고 2층으로 가는 태호. 야, 준영, 이리 와봐. 다름 아닌 준영의 방을 준비해둔 것인데요. 언제든지 와서 지낼 수 있게 만들어 놓을게. 응? 너도 우리 가족이니까. 하지만 다경은 이 일을 모르고 있었죠. 준영이 방이라니? 어차피 빈 방이니까 그러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얘기는 나랑 상의해야지. 애한테 불쑥 말부터 꺼내면 어떡해. 앞으로는 상의 없이 혼자 결정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태호와 입장 정리를 한 뒤 지역 모임 여우회 멤버들을 만난 다경.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남편이 보란 듯이 성공해서 얼마나 뿌듯해 그래. 처음부터 전 확신이 있었거든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찍고 까부는 소리가 무서웠다면 제니도 천만 영화도 제 인생엔 없는 일 아니겠어요. 당찬 한마디로 다경도 멤버가 되는데요. 다경이 멤버 된 것을 축하해. 감사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초대받지 않은 선우가 준영을 찾으러 왔고. 갑자기 선우야, 네가 어쩐 일이야? 우리 준영이 못 봤니? 어? 준영이? 무슨 일이야? 태호가 나서자 다경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남의 잔치 망치 생각하지 말고 그만 가. 준영이 이따 데려다 줄 테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 결국 다경아. 다경이 나서는데요. 어떻게 여기까지 올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묻고 싶은 말인데. 우리 가족이 살 곳은 우리가 정해요. 걱정 마시고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시겠어요? 그러자 선우는 초대장을 건네고. 이거 네가 보낸 거 아니었어? 누가 보냈을까? 준영아! 다경은 심한 배신감에 휩싸이죠. 다경아, 괜찮아? 가서 그 여자부터 내쫓고 와!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태호. 알고 보니 선우와 침실에 있었던 것인데요. 당장이라도 따져먹고 싶지만 아직 파티가 남은 상황. 저희 가족 새 출발을 축하해주러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힘들 때 제 곁을 지켜준 훌륭한 와이프 여다경,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 딸 공주님 제니와 함께 고산에서 오래오래 잘 살겠습니다. 다경과 태호는 곧 모두의 앞에서 입맞춤을 하죠. 이어 선우에게 굴욕을 주는데요. 지선우 씨, 우리 부부 인정하고 축복해주러 오신 거 맞죠? 우리 앞으로도 종종 마주칠 텐데 서로 불쾌했던 기억은 그만 털어버리고 각자 행복 빌어주면서 평화롭게 지냈음 해요. 그렇게 평화를 되찾은 다경.
여보!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하지만 다경에게 선우는 아직까지 위협적인 존재였는데. 그 여자 아까 우리 침실 쪽에서 나오던데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돌아온 게 꽤 충격이 컸나 봐. 그 여자는 나한테 두 번 다시 마주치고 싶지 않을 과거야. 지금 나한테 중요한 건 너뿐이야. 이내 태호의 진심을 확인한 다경은 안심을 하죠. 선우네와 계속 엮이는 태호. 왜 이렇게 늦었어? 준영이 잠깐 보고 왔어. 그 집 유리창이 깨져서 좀 고쳐주고 오느라고. 이에 다경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죠. 이를 뒤로하고 다음날 여우의 첫 모임을 나간 다경. 당연히 제가 내야죠. 여우의 신고식 날인데. 이태호 대표님께서 미리 계산하셨습니다. 어머, 우리 그일까요? 예. 생각지도 못하게 태호가 길을 살려주는데요. 뭐예요? 대표님께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가실 때 한 분씩 드리라고 미리 주문해두고 가셨습니다. 아무튼 이 대표님도 참 센스쟁이셔. 하지만 이를 못마땅해하는 예림. 신고식은 집들이만으로도 충분했는데 좀 부담스럽네요. 가볍게 즐기자고 모인 자리에 남편까지 나서서 이렇게 한쪽이 일방적으로 비용까지 부담하고 그러시면 저희 모임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이사장까지 거들고. 뭐 틀린 말도 아니네. 다음부턴 남편들 지갑은 빼고 계산합시다. 다경은 되려 굴욕을 당합니다. 받은 걸로 칠게요. 잘 먹었어 다경 씨.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긴장이 풀린 다경. 고마워. 덕분에 나도 어깨에 힘 좀 들어가더라. 내심 미안해진 다경은 준영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줘. 준영이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친해지는데 아무래도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 신경 쓰지 마. 준영이 내가 알아서 할게. 언제 저녁 초대 한번 하자. 고마워, 다경아. 그리고 며칠 뒤 준영을 초대해 잘해보려 노력하는데요. 여보, 나 제니 기저귀랑 물티슈 좀. 어. 너나 아직 불편하지?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이제 우리 서로 좀 편해졌으면 좋겠다. 어른들 사이에 일어난 일은 나도 정말 미안해. 그치만 난 네 아빠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네 아빠는 너 많이 생각해. 네가 편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 이에 준영도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다경은 뜻밖의 말을 합니다. 자고 갈래 준영아? 시간도 늦었는데. 아침에 아빠가 학교로 태워다 주면 되잖아. 알고 보니 몰래 방을 꾸며놨던 것이었죠. 이야, 언제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야? 어때? 네 방 맘에 들어? 그런데 그 사이 선우가 습격당하는 일이 생기고 길의 배후로 태호를 의심한 선우는 그의 회사로 찾아갑니다. 네가 보낸 그 사람 누구야? 모함하지 마. 난 모르는 일이야. 어쨌거나 더 이상 위험한 일 당하기 전에 여길 떠나는 게 좋겠다. 준영이는 내가 잘 데리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꿈도 꾸지 마! 나 하나 괴롭히자고. 준영이까지 불안하게 만들지 마. 준영이를 불안하게 만드는 게 너라고는 생각 안 해봤어? 그만해. 더 이상 얘 힘들게 하지 말고 나한테 보내. 이에 다경이 심어놓은 스파이 민기가 보고를 하는데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다경은 선우를 직접 찾아가 따져 묻죠. 저희 남편 사무실엔 왜 간 거예요? 나한테 묻지 말고 네 남편한테 물어야지. 그때 서로 나쁜 감정 없이 평화롭게 지내자고 했잖아요. 그러자 선우가 불길한 말을 하는데요. 넌 아직 이태호를 몰라. 그 자식이 어떤 놈인지. 이에 다경도 내심 불안해지죠. 조심해. 너도 나처럼 되지 말란 법 없으니까. 그런 한편 갑자기 여우회 모임에 나온 선우. 저도 여우회에 들어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회칙상 여기 있는 멤버들 동의가 필요한데 되겠어요?
멤버들의 동의 과반수 이상이면 될까요? 모두가 서늘을 꺼리던 그때 이사장이 손을 들죠. 난 찬성. 저도 찬성이요. 그리고 저도 찬성이에요. 나경이 마지막 찬성표를 던지면서 선우도 멤버가 되는데요. 환영합니다. 고마워요. 받아줬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다경도 아직 선우의 의도는 모르는 상태. 목적이 뭐예요? 이태호한테 보내는 경고라고 해둘게. 내가 여기 들어온 거 알면 이태호도 조심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어 황당한 말을 듣게 되는데요. 네 남편이 날 스토킹해.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 그래. 상담치료 같은 거라도 받아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경은 웃고 넘기려 했지만 선우는 사뭇 진지했고. 그런 식으로 나를 흔들어보고 싶은 모양인데. 너랑 싸우려는 게 아니야. 네가 모르는 걸 알려주려는 거지. 네 남편 잘 잡아. 다경도 연인 경고에 신경이 곤두서기 시작합니다. 야, 왜 만드느라고 그동안 들이 정성이 얼만데. 너 흠집 있는 결혼했다 그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내가. 그만 좀 해. 엄마부터 내 결혼을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들은 오죽하겠어? 그런 가운데 태호에게서 연락이 오고. 어, 여보. 오늘 저녁에 데이트 어때? 괜찮은데 예약해뒀는데. 그날 저녁 우연찮게도 선우와 같은 레스토랑에 가게 되는데요. 다른 데로 갈까? 자기 불편해? 아니,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불편해요? 괜찮은데요, 우린. 그런데 선우에게 시선이 가는 태호. 우리 그냥 합석할까? 태호의 신경은 온통 선우를 향하고 있었고. 여기 자주 오나 봐요. 이런 분위기 솔직히 지선우 취향은 아닌데. 그만하시죠. 지선우 씨 이젠 그쪽 안에 아닙니다. 이를 보게 된 다경은 태호를 떠보기 시작하죠. 전처가 데이트하는 게 신경 쓰이나 봐. 그 여자가 뭘 하든 관심 없어. 그런데 그 두 사람 잘 통하는 것 같다. 아이, 저 새끼가 왜 운전을 저 따위로 하는 거야? 다경은 순간 마음을 눈치채는데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 전처가 딴 남자 만나니까 짜증난다고. 너 오늘따라 왜 이러냐 너.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선우에게 전화를 건 태호. 그 자식이랑 깊은 사이라도 되는 거야? 무슨 상관이야? 왜 상관이 없어? 네가 재혼이라도 하게 되면 준영이 내가 데려와야 될 거 아니야? 용건만 말해. 전화한 이유가 뭐야? 다경이 근처 얼씬 다지 말라고. 겁나? 네가 나한테 무슨 짓 했는지 얘기할까 봐? 입 조심해. 너랑 내 문제 다경이 끌어들이지 말라고. 너만 나 안 건드리면 돼! 다경은 점점 심란해하는데 태호는 기어이 밖을 나가버리죠. 어디 가? 잠깐 친구 만나서 한잔하고 올게. 어느 바로 간 태호는 재혁과 몸싸움을 벌이고. 무슨 말 했어? 이를 알게 된 다경은 예림을 찾아갑니다. 어제 태호 씨랑 손재혁 씨 만난 것 같던데. 그런데요? 좋든 싫든 계속 봐야 할 사이잖아요, 우리. 그래서요? 잘 지내고 싶어요, 언니랑. 이에 예림은 쎄한 말을 하는데요. 남편 얼마나 믿어요? 나는 다경 씨보다 이태호 씨가 더 별로인 사람이에요. 우리 남편한테도 태호 씨 멀리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그쪽 집안일이라면 더 이상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민기는 태호에 대한 보고를 하고. 저 혼자 들어갈게요. 책상 아래 두 번째 사람입니다. 나경은 태호에게 또 다른 휴대폰이 있었다는 것과. 그가 정말로 선우를 스토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에 다경은 심한 충격을 받지만 일단은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데요. 무슨 일로 늦었어? 준영이한테 일이 좀 있어서. 아, 준영이. 하지만 이내 튀어나온 진심. 애한테 무슨 문제 있어? 아니면 엄마 혼자 컨트롤이 안 된대? 문제 있는 애 아니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 근데 무슨 일만 생기면 당신이 쫓아가? 왜 그렇게 그진 일에 상관해? 그 여자가 그렇게 보고 싶니? 그 여자 우린 눈앞에서 치워버리려는 거야. 못 믿겠으면 아버님한테 확인해도 좋아. 순간 예림의 말까지 귀에 맴돌지만 남편 얼마나 믿어요? 참아보기로 하죠. 믿을게. 믿는다고. 그러던 어느 날 마사지숍에서 현서를 본 다경. 선우와 함께 있는 모습에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화장실 간다느니 뭐해 다경아? 뭐야? 지선생? 오늘 쉬는 날인가? 이내 현서를 만나기로 하는데요. 이분이 현서 씨 지정하셨어. 안내 안 해줄 거예요? 이쪽으로 오세요. 다경은 곧 현서에게 상황을 캐물었죠. 언제부터 여기서 이런 거야? 내가 뭐 하고 다니는지 아직도 그 여자한테 보고하니? 그런데 되려 당황시키는 현서. 불안하니? 하긴 한 번 바람 피운 남잔 또 피우기 마련이니까. 나경은 찜찜했지만 일단 집으로 돌아가는데. 어디쯤이야? 난 거의 다 왔고 엄마 아빠도 곧 도착할 거야. 얼른 와. 그러던 중 낯선 남자를 보게 되죠. 이에 태호에게 상황을 묻는데요. 누가 왔었어? 신문 보라길래 안 본다고. 그렇게 가볍게 넘긴 후 부모님을 초대한 다경. 제이야, 엄마 밥 먹게. 치킨은 밖에서 먹자. 으쌰, 으쌰. 으쌰. 그러고 보면 이서방 참 자상해. 식사 편하게 하십시오. 네. 그런데 아버지가 선우 얘기를 꺼냅니다. 제니 애비 말이다. 응? 그 지선생 쪽이랑 교류가 좀 있는 모양이던데. 알고 있지 당연히. 난 그 여자 신경 안 써. 그러니까 아빠도 신경 쓰지 마. 나경은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네 결혼 허락할 때 아빠가 했던 말 기억하니? 행복하지 않으면 언제든 아빠한테 돌아오라고 했던 거. 그 말에 마음이 흔들리고. 아빠,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가슴 한편에 있던 불안한 마음을 태호에게 내비치는데요. 누가 그러더라. 한 번 바람 핀 남잔 또 핀다고. 자기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지? 그 말이 네 마음에 걸려? 이에 태호가 확신을 주는데. 너랑 나 바람 아니었잖아. 누가 뭐라든 그게 아니라는 걸 알잖아 우린. 그런 말에 상처받지 마. 나경은 좀처럼 안심이 되질 않죠. 우리 결혼까지 했는데 말이야. 이제서야 그 생각이 날 따라다니기 시작하는 거지. 그리고 며칠 뒤 수상한 핏자국을 묻히고 돌아온 태호. 뭐야, 다쳤어? 아니야, 뭐가 좀 묻어가지고. 영문을 모르는 가운데 태호의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가 오고. 다시 신경이 곤두섰는데요. 이에 태호에게 직접 확인을 하는 다경. 어젯밤에 어디 있었어? 사무실에. 누구랑? 혼자. 몇 시에 나왔는데? 12시 반쯤? 하지만 사무실에서 10시 30분쯤 나간 걸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들어온 기록은 없네요. 태호가 거짓말을 하자 다경은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어젯밤 고산역에서 사람이 죽었다던데. 그때 그게 박인규라며?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겁만 주랬지. 다치게 하지 말랬잖아. 겁만 준다고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여자가 아니잖아 그 여자가. 절대로 무슨 일 있어도 지선은 몸에 손대지 마. 그런데 돌변한 인규가 자신을 협박하기 시작했고. 다시는 나랑 내 아들 주변에 얼씬하지 마. 이딴 식으로 발을 빼시겠다. 감히 날 협박해? 한 번 빵에 갔다 온 놈이 두 번은 못 갈까 봐. 뭐 이판사판 경찰 앞에 가서 확 다 불어버려? 그거 재밌겠네. 유명 영화 제작자가 전첩 폭행 사주했다고 뉴스에도 날 거고.
진짜 협박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 아셔야지. 애초에 합의했던 돈에 두 배는 더 받아야겠어. 분노한 태호는 어젯밤 진짜 죽여버린다 내가. 현수와 떠나려 했던 인규를 찾아갔는데요. 방금이 어딨어? 그 새끼 죽여버릴 테니까 어딘지 대라고 빨리! 이건 나예요! 그래서 내가 알려줬어요. 옥상에 있다고. 나경은 아직 이 내막을 몰랐지만 박인규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니까. 대답 안 해? 방금 전에 경찰한테서 전화가 왔었어. 박인규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게 당신이었다 그러던데. 불안한 마음은 점점 커져가죠. 네 남편이 날 스토킹해. 그 여자 우린 눈앞에서 치워버리려는 거야. 이 와중에 엄마는 신난 듯 한마디 하는데 그 고산역에서 죽은 남자 있지? 차연 와이프가 재밌는 정보 있다고 꼭 나오래. 그 순간 빨래 바구니를 발견한 다경. 제가 할게요. 다경은 곧 태호의 수상한 흔적들을 발견하는데요. 어젯밤에 어디 있었어? 사무실에. 남편분 어젯밤에 언제쯤 귀가하셨나요? 글쎄 12시 반쯤? 다경은 심한 충격을 받지만 이마저도 눈 감으려 하죠. 이 서방이랑은 별일 없고 늘 좋을 수야 있겠어. 부부가 그런 거더라고. 결혼하기 전엔 몰랐지. 그러면서 태호를 끝까지 안고 가려 하는데요. 여전히 태호씨 아빠 성에 안 차는 거 알아. 아는데 내가 선택한 거 내가 감당하고 싶어. 딸한테 아빠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 제니도 아빠가 있어야지. 하지만 찜찜한 마음은 감출 수 없는 상황. 왜? 무슨 걱정 있어? 박인규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파서 그래. 당신이랑 상관없는 일이라며? 그 순간 어쩌면 준영이 내가 데려와야 할지도 몰라. 태호의 속 없는 말에 다경은 결국 폭발하죠.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지금 무슨 심정으로 다 잡고 있는데. 근데 한다는 소리가 준영이야. 결혼 반지는 어딨어? 아예 안 끼고 다니기로 한 거야 이제? 당신 셔츠에 그 핏자국은 뭔데? 말해봐. 그래 고산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그러자 태호는 뒤늦게 해명을 하는데요. 그 시간에 고산역에 있었던 건 맞아. 그치만 그 자식 얼굴도 못 봤다고. 내가 거기 갔을 땐 이미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뒤였다고. 그러면서 선우를 용의자로 몰아가죠. 지선우가 거기 있었어. 그 여자가 그랬다는 거야? 확실한 건 나도 잘 몰라. 근데 의심이 가는 건 사실이야. 민현서가 그랬거나 아니면 둘이 같이 했거나. 그래놓고 날 옥상에 올려 보낸 거야.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지만 근데 왜 경찰 가서 사실대로 말 안 해? 준영이 엄마야. 준영이 엄마. 사람을 죽였을지도 모르는 여자를 보호하겠다고? 준영이 엄마라서? 나경은 선우를 감싸며 회피하는 태호의 치가 떨리는데요. 너 걱정할까봐 솔직하게 말 못한 건 미안해. 근데 난 정말 아니야. 믿을 수 있게 해줘. 당신이. 이후 다경은 태호의 전화를 피하고 태호는 경찰서로 연행됐죠. 그리고 잠시 후 어쩐 일이십니까? 이태호 씨 때문에 왔어요. 선우가 태호의 알리바이를 대주는데요. 저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증거 있어요? 이태호 씨 결혼 반지입니다. 제 차 안에 떨어져 있었어요. 내가 이 사람 알리바이입니다. 나경은 이를 모른 채 경찰에 확인 전화를 받습니다. 남편분 결혼 반지 언제부터 안 보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그날 밤부터 안 보인 거 맞아요. 어디 있는진 저도 모르고요. 그리고 돌아온 태호에게 따져 묻는데 혐의는? 벗은 거야? 어. 지선우 덕분에. 선우와 엮인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죠. 뭐하러?
아직도 당신한테 감정이 남았대? 준영이 때문에! 내가 준영이 아빠라서! 그러면서 서운함을 내비치는 태호. 근데 다경아, 나 제니 아빠기도 하잖아. 아니야?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냉랭해지고 여러모로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태호는 대놓고 다경을 무시합니다. 태호씨, 제니 아빠 게다가 각방까지 쓰게 된 두 사람. 여기 뒀던 담요 치웠어. 앞으로 잠은 방에서 자. 돌아갔다 나 밤샘 잡아야 돼. 대체 언제까지? 어 그래 준영 아빠? 아 퇴근했지. 아 그래. 아경은 태호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결국 준영을 만나죠. 요즘 많이 힘들지? 아빠한테 대충 얘기 들어서 알고는 있어. 니네 엄마 무슨 말이야? 사실 인규가 죽은 곳에서 선우의 머플러가 발견되면서 인규가 선우의 애인이라는 소문이 났었는데요. 고산역 살인사건. 죽은 사람이 니네 엄마 애인이라던데 너무 아는 거 없냐? 다 헛소문이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헛소문을 진짜라고 믿는 게 문제지. 그러면서 다경은 준영이 죄책감을 갖게 만들죠. 내가 네 엄마라면 당장이라도 여기 떠나고 싶을 것 같아.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그런 소문들을 어떻게 견디겠어. 그런데도 네 엄마가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준영이 너. 너 하나 때문에 그 모든 걸 참고 있는 거야. 바로 준영을 데려오기 위해서였는데요. 그래서 말인데 네가 아빠한테 오는 건 어때? 고민하던 준영은 잠시 동안 태호와 함께 있기로 결정하죠. 잘 왔어. 잘 지내보자 우리. 때문에 태호와 선우 사이도 어긋나고 며칠만 보내는 거야. 약속 지켜. 준영이가 원하면 어쩔 수 없잖아. 내키지 않지만 최선의 노력을 한 다경은 그제야 안심을 하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잘 잤어? 아침 먹어야지. 토스트 다 됐는데. 늦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태호는 제니보다 준영을 더 챙기고 있었죠. 아빠가 태호 줄 테니까. 아침 안 먹어도 되겠어? 괜찮아. 이런 가운데 잔소리를 쏟아내는 엄마. 남의 자식 키우는 거 어디 쉬운 줄 알아? 남의 자식 아니고 태호 씨 아들이야. 지 선생 참 이해가 안 간다 난. 어쩌자고 자기 아들 혼란보네 염치도 없이? 그만 좀 해. 다경은 괜찮은 척을 하는데요. 솔직히 걔가 무슨 잘못이야. 다 어른들이 잘못했지. 그리고 어쨌든 거기에 내 책임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도 그렇게 알아요. 이 모든 건 태호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였죠. 와 진짜 잘 어울리는데. 보자마자 눈에 들어오더라고. 자 어때 마음에 들어? 그러나 노력과는 달리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준영. 잘 어울리던데 왜 안 산다 그랬어? 지 스타일이 아닌가 보지 뭐. 내가 잘 몰랐나 보다. 미안. 다음엔 너 좋아하는 스타일로 고를게. 결국 다경은 몰래 유학을 준비하지만 여보 씻고 제니랑 좀 놀아줘. 태호에게 바로 들켜버립니다. 이게 뭐야? 이게 다 뭐냐니까! 준영이 유학 보낼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데리고 오자고 한 거야 너? 왜 안 돼? 준영이 장래 위해서 나쁠 거 없잖아. 준영이 상처받을 건 생각 안 해? 너도 애 키우는 여자잖아.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너? 이기적이라고 내가? 네 자식 아니다 이거잖아. 제니 아빠! 여기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고 애 위에 나쁠 거 하나도 없는데 뭐가 이기적이라는 건데? 이게 다 준영이를 위한 거라고? 헤어진 부모 밑에서 양쪽 집 왔다 갔다 하면서 상처받는 것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게 훨씬 나아. 그렇게 부부 사이는 다시 금이 가기 시작하죠. 이에 준영은 PC방에서 밤을 보내고 태호마저 연락이 안 돼 혼자 제니를 돌보는 다경. 뭐야? 안 잤어? 제니가 갑자기 열이 올라서 헤어지 먹였는데도 안 떨어져.
전화는 왜 안 받아? 어디 갔었는데? 지혁이랑 한잔하느라. 애써 힘든 감정을 눌러보지만 태호는 내내 멍한 얼굴인데요. 출근 안 해? 어? 쟤는 병원도 가야 되고 준영이 학교도 가야 되는데. 어. 그랬지 참. 그런데 밖에 나갔다 돌아온 준영에게서 담배 냄새를 맡은 타경. 준영아, 혹시 담배 피니? 아니요. 아니라면 다행이다.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그게? 냄새가 나서. 확실한 것도 아닌데 학교 가는 애한테 굳이. 나도 준영이 보호자야. 또다시 냉전이 시작되려 하자 태호가 이를 만회해보죠. 오랜만이네. 당신 꽃선물. 제니 아프면 당신이 제일 고생이잖아. 미안하고 고마워서. 이유야 어떻든 기분 좋다. 이에 부부관계도 다시 회복되는데요. 배고프지? 얼른 정 차릴게. 준영이는 하지 않았나? 친구들이랑 저녁 먹고 온다고 연락 왔어. 그런 와중에 선우가 떠난다는 소식까지. 저녁에 엄마 만나자. 엄마가 너한테 할 얘기 있나 봐. 여기 떠날 생각인데 너랑 상의해보고 결정하겠대. 그런데 모든 게 잘 풀려갈 때쯤 준영의 도벽과 폭행 문제가 터지죠. 그래서 혜강이는 좀 어때요? 많이 놀라셨겠네요. 어쨌거나 연락 주셔서 감사해요, 사모님. 결국 또 태호와 다툼을 벌이는데요. 혜강이 때렸다며? 혜강이네 만나서 잘 얘기해야지. 걱정하지 마. 당신이 나서서 그 집이랑 화해한다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자기가 잘못했다고 반성은 하는 거야? 그래서 뭘 어떻게 하고 싶은 건데? 제대로 처벌받는 게 준영이 위해서 나을 수도 있지. 안 그래? 사춘기잖아. 하지만 태호는 준영이 늘 먼저였고. 때문에 선우 역시 올 수 없었죠. 내일 혜강이 병원 가는 건 늦지 마. 이에 다경이 직접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사모님. 저 여다경이에요. 이를 모른 채 준영을 데려간 선우는 애가 타기만 하고. 미안하다고 해요, 서. 준영이가 아직 제대로 된 사과를 할 마음이 없네요. 결국 직접 무릎까지 꿇은 그때. 안녕하셨어요, 사모님. 다경이 수습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뭐하러 여기까지 왔어? 이럴 것까지는 없는데. 마음 상하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혜강아, 우리 준영이랑 얘기는 좀 나눴니? 정말 미안하다. 그렇게 다경은 또 한 번 굴욕을 주고. 지선우 씨, 그만 나가주시겠어요? 보호자로서의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죠. 제때는 준영이 생각해서 유학 얘기를 꺼낸 건데 준영이 마음이 많이 상했던 모양이에요. 이번 일로 학폭까지 가게 되면 저 준영이한테 너무 미안해요, 사모님. 절 봐서라도 저희 준영이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그러자 태호와 준영도 다경을 달리 보게 되는데요. 아줌마 그렇게 갑갑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속상한 거 있으면 터놓고 지내자고. 네가 편해야 나도 아빠도 편하지 않겠어? 이에 다경은 구치기에 들어가고. 면목 없다, 너한테. 준영이 잘못되면 나 마음 아플 것 같아. 책임감 느낀다고 나도. 태호의 마음은 완전히 누그러들죠. 죄책감은 나 안 하면 돼. 너까지 그러지 마. 내가 너무 미안하잖아. 준영이 데리고 올 때 그만한 각오도 안 했을까 봐. 그러니까 앞으로 준영이 문제 나한테 믿고 맡겨줘. 하지만 엄마는 이 상황이 못마땅한데요. 긴말 필요 없고 이참에 지선우한테 보내. 지 엄마한테 보내라고. 태호 씨 아들이야. 그 여자한테 안 보내. 손버릇도 나쁘다며. 어? 제니한테 해코치를 대면 어떡해? 욱하는 마음에 실수 한번 한 거야. 잘 보듬어주기만 하면 돼. 그렇게 다 떠안기로 결심한 다경은 본격적인 훈육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생기면 그땐 마냥 감싸줄 수 없어. 앞으로 그러지 마.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러면서 준영을 직접 관리하려 하죠. 앞으로 어디 나갈 땐 내어랑 맞고 나가도록 해. 네. 당신 혹시 준영이 친구들 알아? 글쎄. 밖에 나가면 뭐하고 지내는지 누구랑 어울리는지 주변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알았어. 그런 후 혜강의 엄마를 다시 만난 다경. 그런 일은 진작 저한테 말씀하시죠. 우리 태호 씨
강직한 데가 있어서 아무리 가족이어도 패키치는 거 싫어하거든요. 예, 혜강이 엄마가 다경을 칭찬하는데. 안 그래도 이번에 준영이 품어주는 거 보고 제가 다경 씨 탓이 봤잖아요. 자기 진짜 대단해. 태호 씨 아들이면 저한테도 아들인 거죠. 이사장이 뼈 있는 말을 내뱉죠. 남편의 부속품 정도로 생각했다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래, 그 아이의 인생을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어? 정성을 다할 겁니다. 나경도 진지하게 답을 하는데요. 재혼 가정이라고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 할 말 없게 만들 자신은 있어요. 다경이 그릇이 아주 큰걸? 그동안 내가 몰라봤네. 다경은 준영을 정말로 잘 키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기 시작합니다. 준영이 상담 선생님 찾아서 예약해뒀어. 상담? 응. 청소년 심리상담 전문이래. 하지만 태호의 생각은 달랐죠. 치료까지 받아야 돼? 도벽은 당연히 치료받아야지. 시간을 좀 주면 안 될까? 애 숨 좀 쉬게. 그냥... 어떻게든 준영이 돕고 싶어서 이리저리 알아보느라 노력했는데. 물론 알지. 아는데. 알면 협조해. 그렇게 또 한 번 다툼이 벌어지지만 전과는 달라진 태호. 미안해. 준영이 상담 내가 데리고 다니면 되는 거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어. 이제부터 우린 완벽할 거야. 준영도 어느새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요. 화나거나 슬픈 감정을 느낀 적이 있었어? 무엇 때문에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선옥까지 동네를 떠나고. 고마워요. 나경은 완벽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게 됩니다. 간다. 그런데 선우가 떠난 뒤로 정신이 없어 보이는 태호. 태호 씨, 내 얘기 들은 거야? 어? 지숙이? 응. 게다가 준영은 또 해강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에 짜증을 내는데요. 사과했으면 됐잖아. 내가 왜 그 자식하고 친해지기까지 해야 돼? 진짜 짜증난다고. 오늘 하루만 조용히 분위기 맞춰줘. 아줌마가 너를 위해서 만든 자리니까, 응?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는 다경. 뭐야, 늦는 줄 알았잖아. 아직 시간이 있지? 나 좀 씻고 올게. 준영에게도 다정하게 타일러 주죠. 할아버지, 할머니도 친절하신 분들이니까 너무 긴장 안 해도 돼. 어른들 앞이니까 공손하게, 응? 준영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야. 그렇게 곧 시작된 저녁 식사. 아, 다경 씨 진짜 준비 많이 했겠다.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태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이 동네 초입에 있는 상가에 와인바가 새로 생겼거든요. 어, 그래요? 거기 있잖아요. 그러던 중 제니가 울기 시작하고. 이상하다. 아줌마가 보고 있을 텐데. 잠시만요. 준영을 본 다경은 의심하기 시작하죠. 사모님,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데리고 나가요, 당장. 너 제니한테 무슨 짓 했어? 나 아무짓도 안 했어요. 그냥 제니가 혼자 놀다가. 때렸니? 결국 참아왔던 감정이 폭발한 다경. 오늘 하루만이라도 조용히 지나갈 순 없었니? 대체 뭐가 문제인 건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준영이 해명을 하는데. 지 혼자 놀다가 넘어졌는데 나보고 어쩌라고요? 왜 나한테 이래, 왜? 밖에 손님들 와 있잖아. 그만하라고, 이준영. 대체 내가 널 어디까지 참아줘야 되는 거니? 어디까지 맞아야 되냐고, 너! 네가 언제 봐달라 그랬냐고! 심란한 마음을 못 견딘 태호가 선을 넘어버립니다. 정신 안 차려. 너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해야 돼! 얼마나 더 힘들어야 되냐고! 무슨 일이야, 태경? 식사들 마저 하세요. 이사바. 이에 다경도 혼란스러워지는데요. 다경아, 뭐가 널 그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냐? 그런데 잠시 후. 사모님. 어머, 이 여자가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선우가 준영을 찾으러 왔죠. 무슨 일이에요? 준영이 데리러 왔어. 태호 씨한테 아무 말도 못 들었는데요.
알고 보니 준영이 연락을 한 것인데요. 희준영, 거기 안 서, 희준영! 당장 방으로 올라가라니까! 그렇게 준영이 나가자 또 한 번 폭발하는 다경. 그냥 보내주라고! 아빠, 준영이 옷가게 막아요. 저 미친 여자 내보내야 돼! 보내주라고 그냥! 이거 놓으라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있었는데. 다경은 끝까지 준영을 붙잡는데요. 거기 서라고 했지? 차에 먼저 가 있어. 그러면서 선우에게 독서를 퍼붓죠. 당신 집착이 준영이를 망치고 있다는 거 몰라요? 불안하고 집착하는 엄마랑 있는 이 정상적인 가정에서 크는 게 훨씬 낫잖아요. 다경은 자신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까 초조해 보이는데요. 너야말로 왜 이렇게 준영이한테 집착해? 준영이 위해 그게 최선이니까. 그리고 당신 정상 아니잖아. 준영이 온전하게 키워낼 수나 있겠어요? 당장 학폭도 내가 막았잖아. 그러자 팩폭을 날리는 선우. 솔직해지자 우리. 준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네 결혼, 네 가정을 지키고 싶은 거 같잖아. 이 태우가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불안했던 거잖아. 전국을 찔린 다경은 어떻게든 자존심을 세워보는데. 해결은 달라. 네가 더 잘할 거 아니야. 너도 그랬으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이태호, 나랑 잤어.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죠. 당신 제 정신이야? 내가 당신 말을 믿을 것 같아? 믿기 힘든 말에 다경은 현실을 부정해보지만. 그날 이태호가 입은 속옷 색깔이라도 얘기해줄까? 난 거짓말 안 해. 선우의 말에 분노가 폭발하는데요. 천박해. 더럽고 쌍스러워. 그런데 준영이가 집 나가서 PC방에서 잔 날, 그날이야. 말문이 막힌 다경은 결국 준영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된 거야? 준영이는? 준영이 가는 거 보고 왔어. 부모님은 울먹이는 다경이 신경 쓰이는데요. 그 여자가 무슨 이상한 소리 하지? 그 여자 이상한 게 어디, 하루 이틀이야 엄마. 그 여자가 모르겠는데. 별일 아니라니까. 쉬고 싶어서 그래요. 제발 좀 가. 응. 그렇게 혼자 감정을 삭히며 태호를 기다린 다경. 미안해. 준영이는. 준영이 어딨어? 다경은 흥분한 태호에게 진실을 따져 묻죠. 잤어? 당신이 대답하기에 달렸어. 사실대로 말하느냐 아님 날 속이느냐. 다경은 이제 한계에 다다른 듯한데요. 준영이가 집 나간 그날이라며, 제니가 열흘 나서 나 혼자 고생했던 그날, 재혁 씨랑 같이 있었다고 거짓말했던 그날, 애가 아파서 그렇게 전화를 했는데 그 여자는 그러고 있었니? 지선우가 그러니? 대답해. 잤어? 잤냐고! 그러자 결국 인정하는 태호. 어. 다경은 끝내 좌절하죠. 당신이 스토킹한다고 했을 때도 난 당신 믿었어. 그 여자 사진이 잔뜩 들어있는 당신 핸드폰을 봤을 때도 난 당신 믿었어. 그 여자가 경찰에 당신 알리바이 대줬을 때도 그래. 자기 아들 아빠니까. 근데 이제 보니 알겠어. 아직도 미련이 있었던 거야. 당신도, 그 여자도. 이에 태호는 여느 때처럼 변명을 하는데. 그 여자는 날 망칠 생각뿐이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네 앞에서 왜 그런 소리를 했겠어. 우리 사이를 흔들려는 거라고. 내가 지키고 싶은 건 너 하나뿐이야. 너랑 행복하고 싶어서 그래서 쫓아내려고 했었고 드디어 그렇게 된 거야. 그러나 다경은 더 이상 그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잤니? 그 여자를 내쫓으려고? 그 말을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 그렇게 완전히 금이 간 부부관계.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다경이 큰 용기를 내는데요. 절대 제니는 준영이처럼 안 만들 거야. 난 그 여자랑 달라. 정신 놓고 바닥까지 보이면서 미친 짓 하기 싫어. 제니를 위해서라도 이 위기 넘길 거야. 하지만 밥 먹는 소리까지 거슬리기 시작하고 제니한테 좀 가볼게. 그래. 박영도 전처럼 태호를 대하긴 쉽지 않았죠. 아빠 다녀올게. 다녀올게. 그런데 잘해보기로 해놓고 또 선우를 찾아간 태호. 이에 다경은 선우가 정말 떠났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을 살피는데요. 그런데 그때 부동산에서 나오셨나 봐요. 누가 집 보러 온 모양이죠? 하필이면 예림에게 이를 들키고 말죠. 다경 씨를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네. 진짜 떠난 건지 확인하려던 것뿐이에요. 확인하고 싶은 게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두 사람 정말 끝난 게 맞는 건지 불안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태우 그 사람 지선우 쉽게 못 잊을 거예요. 애써 모른 척하고 있던 사실을 확인받게 됐는데요.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해요? 재혁 씨가 그러더라고요. 남자는 옆에 여자가 있어도 그 전 여자를 못 잊는다고. 자기 눈엔 이태우가 그래 보인다고. 선원이 잠깐 잠수 탔던 거 알죠? 그때 이태우 씨가 찾아왔었어요. 잘 있는지만 확인해달라고. 예림은 점점 표정이 굳어지는 다경에게 기어이 CCTV를 보여주려 하고 못 믿겠으면 우리 집으로 가요. 이 집 CCTV 보여줄게요. 이태우가 얼마나 자주 왔었는지, 지선도 없는 빈집 앞도 얼마나 서성였는지 다 있을 거니까. 다경은 불안한 감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용서하고 노력하는 다경. 고마워. 다경은 어떻게든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선우에게 부탁을 하죠. 태우 씨 설득해서 준영이 친권 포기각서 만들게요. 그러니까 그쪽도 양육비는 포기해요. 언제 양육비 받았니? 언제 무슨 핑계로 나타날지 못 믿겠어서 그래요. 그러다 결국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요. 망신당하고 싶지 않으면 약속이나 하라고요. 더 이상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안 그럼 나 당신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할 거야. 더 이상 무서울 것도 없어. 내가 못할 것 같아? 선우는 곧 태호의 실체를 알려줍니다. 내가 좋아하던 노래였어. 그래서 이태호도 따라서 좋아하게 됐고, 나한테 프로포즈할 때 이 노래를 틀어놓고 했었거든. 다경 역시 같은 프로포즈를 받았기에 충격이 큰데. 거짓말하지 말아요. 따라와. 거짓말 아니라는 거 증명해 줄 테니까. 선우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태호에게 선물 받은 향수부터 속옷까지 보여주죠. 니들 집에 갔을 때 침실에서 봤어. 향수 고르는 취향도 속옷 고르는 취향도 웨딩드레스 고르는 취향까지 솔직히 소름 끼쳐서 너무 똑같아서. 하지만 부정해보는 다경. 내 집에서 내 물건 뒤져다가 똑같이 만들어놓고 당신 정말 어디까지가 바닥인 거예요? 유치하지도 않아요? 그러자 선우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여주는데요. 너 나랑 아주 비슷해. 흔한 스타일이잖아요. 갖다 붙이지 말아요. 세밀하고 꼼꼼하지. 계획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고. 그런 네 눈엔 자유로워 보이는 이태호가 멋있었을 거야. 이태호는 자기 우러러보면서 살뜰히 챙겨주는 너한테 빠졌을 거고, 그 남자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취향이야 너랑 나 둘 다. 그럼에도 다경은 애써 부정해보는데. 아직도 당신한테 빠져있다고 우기기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왜 당신 망상을 들어주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여자가 또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
선우의 말에 결국 울음이 터지죠. 그마저 제니가 준영이 나이가 될 때쯤 너 안 그런단 보장했을까? 박영은 그렇게 현실을 깨달아가는데요. 신중하게 생각해. 어쩌면 너도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마침내 벼랑 끝에 서게 된 다경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JTBC 역대 드라마 시청률 1위, 비지상파 드라마 역대 최고 시청률까지 갱신했던 2020년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 오늘 영상은 희대의 불륜녀 여다경 시점으로 1에서 15화 후반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으며, 짧은 리뷰 관계상 생략된 스토리가 많아 꼭 본편으로 정주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얽히고 설킨 인물들의 관계성과 끊임없이 이어지는 배신과 복수, 회차를 거듭할수록 부부의 의미를 깨달아가며 과몰입할 수밖에 없었던 드라마로,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JTBC 공식 홈페이지에서 부부의 세계 몰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